전 세계의 모든 국가 가운데 그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들이 있습니다. 이 국기는 그 국가의 자존심이며 상징입니다. 국제 행사 때 보게 되면 반드시 각 나라의 국기가 개양됩니다. 특히 올림픽 때 보게 되면 메달을 수여하는 이 메달을 목에 거는 모든 선수들은 반드시 시상대에 있어 자신의 나라 국기가 올라갑니다. 특히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기가 올라가면서 또 자신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 가운데 특별히 한 국가의 국기는 한 개인 이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 국기가 있습니다. 이 국기를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게 되면 별 모양입니다. 이 별을 가리켜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3000년이 흘렀지만 유대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역사 인물은 다윗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아브라함, 모세, 요셉 그리고 그 외 여러 분들이 있지만 유대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자존심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국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잠깐 연대를 소개하게 되면 역사를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BC 1040년 그는 가난한 한 목동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아버지입니다. 그에게는 일곱 형들이 있었고 이 다윗은 여덟 번째 태어난 이새의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그의 나이 만 1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종을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서셨던 이 종을 그 집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약 15년이 흘러서 BC 1010년 역사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신 후 15년 후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이 다윗을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BC 970년 역사는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70세 때에 그는 이 땅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고 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땅을 떠난 이 다윗.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이었는데 신약이 와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 모든 족보에 그 사람 왕들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대민족 사이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성경은 독특한 한 가지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윗만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다윗 이 사람만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은 한 사람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셔서 세웠던 왕은 다윗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전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다윗 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사무엘상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6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니라. 하나님 신에 감동했던 사람, 하나님 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은 신약에 와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신이 임했던 이 다윗을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과 신약의 성령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다윗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약에는 마태복음 22장 43절에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의 신은 신약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하게 되면 사무엘상 1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약 15년 동안 쫓겨다닐 때 그는 피난을 했는데 어디로 피신을 했느냐 하면 라마 나유치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라마 나유치에는 사무엘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곳에 피신한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했던 이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15년을 이 사람의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한 사람인데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보다도 백성들이 다윗을 더 존경하고 다윗을 더 신뢰하고 다윗을 따르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을 이 사울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적으로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습니다. 라마나이스 피신한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라마나이스에 보내게 됩니다. 일진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라마나이스에 왔던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사울왕의 군사들이 사무엘상 19장 19절을 보면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립니다. 얼마나 강하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도 임해버립니다. 두 번째 또 군사를 보냈습니다.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도 또 군사를 보냈는데 또 세 번째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왕이 직접 라마나이스를 갔더니 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립니다. 엄청난 강력한 이 하나님의 신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던 그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거구의 골리앗은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단창의 명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짧은 창을 사용하는 백전노장의 싸움터에 전쟁터에서 백전 백승했던 사람이 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그도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 전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진을 치고 골리앗이 인도하는 블레셋과의 이 대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이 임했던 성령의 사람 다윗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 다윗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느라. 돌멩이를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되고 이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입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후세에 지금도 3000년 전에 그를 유대민족은 그를 존경한 나머지 그들의 자존심 긍지로 알고 국기에 이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겠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셨던 이 다윗은 모든 일이 형통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사야 34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했습니다. 죄인이 고난이 많다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열 가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 어쩌면 이 사람은 고난의 대명사인지 모릅니다. 숨겨진 다윗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고 그렇게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제가 알고 봤더니 고난의 자리가 다윗이 겪는 그 고난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쓰시는 가장 귀한 이 시대 보물 같은 그런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 다윗은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릴 때, 거의 나이 15세가 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종을 이제 이새 다윗의 아버지 집에 정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때에 모든 가족을 다 아들들을 다 데리고 그 제사에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에 청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라고 바로 지명하지 아니하시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선택한 내가 택한 자가 있다. 그를 기름 부어라. 그리고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8명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지명하지를 몰랐습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사자리 갔더니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있는데 다윗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다 자신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7 아들 다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답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비로소 하는 말이 아직 말재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묻지 않았다면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어봤을 때에 비로소 아직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 추기도 못 도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여기서 무엇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한참 철모르게 자라는 청소년기에 이 다윗은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부모님이 천대했던 업신여기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에게 쫓겨서 그가 15년을 정첩시 떠돌아다닐 때에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시를 좋아했는데 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슬픈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한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전부가 형들이 7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쫓겨다니면서 그가 나중에 또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그런 시를 지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시편 69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더클 가슴 아픈 상처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형제에게 객이 되었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 나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객과 외인이라 했습니다. 내 형제에게 객이 됐단 말은 나그네 취급당합니다. 내 모친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같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그쵸? 형제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나는 외인이 됐다는 말은 남남 취급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조차도 그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나요? 장인으로부터 오는 상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갓집에서 받는 대단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누구냐면 장인입니다. 이 장인은 약 15년 동안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왕인데 그 자리를 이 사위 다윗이 차지하려는 것을 알고 그는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이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네 번째는 부부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너무 좋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 있던 그의 부인 미갈이 이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왕이 천박스럽게 사람들 다 지켜보는 앞에서 채통 없이 저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 강조합니다. 업신여긴이라. 이 업신여긴이라는 말은 남편을 깔보았더라. 남편을 무시했더라. 남편을 비아냥거리고 남편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오늘 이 미갈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태를 끊어버립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윗,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성령 감동받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도 3000년이 지나도 저 유대민족 사이에 가장 존경하는 다윗.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안해야 됩니다. 성군으로 불려지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인생 전체 가운데 가슴 아팠던 것은 자식에 대한 상처입니다.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미갈과의 그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다윗은 여러 여자의 부인을 두게 됩니다. 각 여자들 몸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었고 또 다른 배달은 또 이복누이 동생인 다말이라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암논과 이 다말은 서로 배달은 형제입니다. 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암논이 바로 배달은 누이 동생 다말을 대낮에 급탈했습니다. 강간해버립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천지가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식들이 그런 엄청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은 괴로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여기서 이 다말의 친오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동생을 급탈한 것을 알고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다윗 보는 앞에서 배다른 형제지만 다 자기 자식인데 자신의 자식들이 서로 강간하고 서로 살인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합한 자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현실이 지금 우리 생활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찢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걸레처럼 산 갈기가게 찢어놓는 이 자녀의 아픔. 믿음 안에서 열심히 나는 다윗같이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며 하나님 나 세운 사람입니다. 나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도 이 고난은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성경 계속해서 찾아가면 처음에는 부모님, 형제, 장인, 부인 그리고 자녀 이 자녀로 인한 그 고통 말도 못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압살롬이 이번에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70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충신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다윗 반대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왕의 권좌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서 그런 죽이려고 하는 이 아들을 피해서 울면서 사막에 그런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다윗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충신 하나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히도벨은 간신인지 모릅니다. 이제 다윗왕은 늙어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청년 압살롬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으면
나를 통치할 텐데 이 사람한테 붙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도벨이 뭐라고 이 간신짓을 하냐면 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사무엘하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면 대낮에 포장을 쳐놓고 당신 아버지 부인들을 모든 사람 본 앞에서 겁탈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을 듣던 어리석은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의 부인들을 전부 포장을 쳐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차례로 겁탈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노새를 타고 상수리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일련의 자식으로 인한 고통, 괴로움, 말도 못하는 천지가 다 무너지는 듯한 이러한 자식으로 인한 이 고통을 이 다윗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리 현실을 보면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질병, 다윗에게는 없었을까요? 경제 문제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식 문제, 우리에게 엄청난 마치 피수같이 나 심장을 찌르는 이런 아픔을 가져오는 자녀의 아픔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택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또 어떤 일을 고난을 겪었을까요? 가장 믿었던 신하로부터 배신당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게 되면 아이도벨이라는 잠시 전에 언급했던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략가입니다. 다윗은 국정을 논할 때 대소사를 막론하고 이 책략가, 지략가, 가장 머리가 좋은 옆에 바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중에 다윗의 부인된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아이도벨이 바로 바세바는 이 아이도벨의 손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대편에 서버립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일에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본래 사울왕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망명을 떠날 때 이 사람이 사막 가운데 울면서 백발을 흩날리며 이 다윗이 철학한 모습으로 떠나갈 때 이 노인 뒤에서 저주를 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리고 돌을 집어던졌습니다. 이 저주받은 자야 저주받은 자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이 오르고 난 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에 물려줄 때 남기는 유언 가운데 너 시므이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시므이는 솔로몬 소행에서 그런 죽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 다윗의 고난의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다윗은 어떤 고난 당했을까요? 10편 41편 9절에 친구로부터 처절하게 배신당합니다. 내 친구도 나를 대적하나이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여덟 번째, 10편 40편 17절에 하는 말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런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 10편 6편 2절에 보게 되면 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몸이 수척합니다. 내 뼈가 떨리오니 날 고치소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열 번째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미친 채 했습니다.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약자였습니다. 쫓겨다니는 몸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강조합니다. 미친 척하면서 입에 침을 흘리고 머리를 탁 산발해서 풀고 길거리에 제정신 아닌 정신병자가 되어서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그런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그 역경을 이기고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 다윗이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자신은 누워 있는 이 자리에 사방에 불길이 음습하고 있습니다. 화염이 덮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 어느 곳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불시험 속에 자신이 누워 있습니다. 나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하나님 이 고난의 벽이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때는 경제적인 문제, 질병 문제, 가족 문제, 겹겹이 내 인생에 사방의 벽이 막혀있는 고난의 벽 앞에서 마치 불 속에서 내가 타 죽을 것 같은 이 불같은 시험 속에 그가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후세에 하나님께서 가장 이 사람을 가리켜 사도행전 성령시대에 와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확정되고 확정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게는 이런 고난이 와있지만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수많은 고난 앞에 그러나 내가 확정되고 확정된 것은 내 마음은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이 내용은 계속되는 고난 앞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하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다윗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신 분입니다. 그 새벽을 깨운 것이 어떻게 보니까 부활이 새벽입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시편 57편에 깊숙이 들어있습니다. 처절한 신앙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온갖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고 있습니다. 내게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나도 그 새벽에 부활의 새벽을 나도 깨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새벽도 밝아옵니다. 내 인생의 부활도 있습니다. 이 새벽은 새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먼 동이 터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도 훗날에 이런 새벽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